빠방하이, 가까운 듯하면 또 멀게 느껴지는 중국. 달라도 너무 다른 문화 차이 때문 아닐까요? 이 영상 하나면 중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대충은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신기한 중국 문화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특이한 중국 문화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기 판다 푸바오라 아시나요? 2020년 국내 최초로 태어난 판다입니다. 정말이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슬픈 소식, 내년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다시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데요. 꼭 가야만 하냐고요? 네,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판다. 전 세계 모든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호관계의 표시로 국보인 판다를 선물해온 중국, 판다 외교라고도 부르는데요.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귀여운 판다로 희석시키려는 전략 으로 시작됐습니다. 뭐 말이 선물이지 오직 대여 형식으로 해외에 보내는데요. 명목상 판다 보호기금이라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매년 13억 원. 게다가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죠. 푸바오처럼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중국식으로 짓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4살이 되면 짝을 찾기 위해 본토로 간다고. 비싸도 너무 비싼 임대료. 중국 입장에선 임대료도 받고 금지옥엽으로 키워도 주고 일석이조 효과. 이거 뭐 중국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게요, 판다는 전세계 동물원의 슈퍼스타로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수많은 관람객들을 끌어모아서 눈물을 머금고라도 데려오는 거라는. 유지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몸무게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코끼리보다도 몇 수 위라는데요. 귀염 뽀짝한 외모와 달리 입맛이 무척 까다로운 동물 판다. 주식은 대나무이죠. 그래도 아무리 배고파도 싱싱하지 않다면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판다 가족이 살고 있는 에버랜드에선 매주 새벽 배송으로 경남 하동에서 당일 밴 대나무를 공수해오는데요. 대나무 값으로만 연간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한 마리를 키우는데 최소 40억 원이 들어간다는 판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캐나다와 일본은 일찍이 판다를 조기 반환한 이력이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IMF 시절 심각한 경제 위기로 5년 만에 판다를 반환했다는. 판다의 건강이 나빠지면 외교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태국 치앙마이 동물원에서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판다 린휘. 중국과 공동 부검한 결과 다행히 사인은 노안으로 밝혀졌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동물원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중국이 린후이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다는 것. 결국 태국은 6억 원이라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죠. 그래서일까요? 판다 임대는 점점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싶은 일들을 해내는 중국이네요. 난데없이 QR코드를 들이미는 이 사람 뭘까요? 구걸하는 중. 대륙의 스마트 거지입니다. 찍으면 돈이 거지에게 입금되는 방식이라는. 우와? 이처럼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결제의 대부분은 QR코드를 사용합니다. 식당이나 쇼핑몰 뿐만 아니라 시장, 노점상, 구두수선공 등 중국인의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게 된 지 오래이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QR코드 사용 횟수는 1분기에만 1400억 회. 14억 중국인들이 1인당 적어도 100번씩은 썼다고 하죠. 이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건 지갑입니다. 오히려 현금을 꺼내면 이상하게 보고요.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사실 중국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현금이 최고인 사회였습니다. 신용카드 보급률도 낮았는데요. 그런 중국이 신용카드 단계도 건너뛰고 바로 스마트 결제로 넘어갔다는 것. QR코드가 한 큐에 중국 대륙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 첫째는 편리함입니다. 네모칸만 스캔하면 몇 초 만에 결제가 끝나는 QR 결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케이. 복잡한 인증 과정도 없어서 진입 장벽도 낮았죠. 둘째로는 위조 지폐에 대한 불안감. 중국의 위조 지폐가 넘쳐났습니다. 지폐를 받으면 위폐인지 아닌지 우선 살펴봐야 했을 정도이죠. QR 결제는 그런 불안과 수고를 덜어줬다는.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QR 도입을 쌍수 들고 환영한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아니요. 스마트 결제로 쌓인 정보는 중국 정부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옷을 사는지, 뭘 먹는지 국가가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될 거라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다른 부작용도 많습니다. 각종 QR코드 사기가 넘쳐나는데요. 가장 흔한 범죄는 QR코드 바꿔치기. 분명 손님이 결제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누군가 몰래 QR코드를 자신의 것으로 바꿔붙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리를 함부로 비우지 말고 QR코드가 내 것이 맞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죠.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은품을 준다. 몇 초 만에 개인정보가 탈탈 털릴 수 있습니다. 편하긴 엄청 편할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 것도 사실이네요.
무려 14억 인구, 사람이 많기로 소문난 중국. 그래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넘쳐나는 게 사람이니 어지간한 일들은 사람들이 다 하죠. 기계가 필요 없다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자전거 지킴이. 누군가 내 자전거에 안장을 떼가는 게 두렵다면 고용해보세요. 군난사고 방지, 사람이 직접 지켜줌. 시간당 2,000원의 행복입니다. 둘째, 곡소리 알바. 중국은 곡소리가 서럽고 클수록 고인을 잘 떠나보낼 수 있다고 믿는데요. 대신 곡소리를 내주는 알바도 있다는 사실. 은근 경쟁률이 높아서 경력직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셋째, 인간 내비게이션. 티맵? No. 운전자 옆에서 사람이 직접 길을 알려주는 건데요. 고속도로 근처에서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리가 어두운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넷째, 달리기 파트너. 달리는 사람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알바인데요. 의지부족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 각이죠. 다섯째, 새우껍질 까주기 알바. 네, 말 그대로 새우껍질을 까주는 알바인데요. 새우를 까기만 하고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이외에도 판다 보모, 꽃은 쿠키 작가, 쓰레기 버려주기 알바 등 별의별 직업이 다 있는데요. 중국 가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지난 4월 방영된 중국 드라마 신작 지심이 혼자적 관계의 포스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짜자잔! 4년 전 흥행한 한국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포스터입니다. 배경 색상과 구도, 나란히 앉은 남녀 주인공, 소파와 소품들, 분홍색 글씨로 적힌 제목까지 대박인데요. 이 와중에 가장 거슬리는 건 정장 밑으로 드러난 발목 양말이라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드라마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점일까요? 안심은 너. 드라마 속 장면을 그대로 컨트롤 CV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100일의 낭 군님 결말까지 재밌는 띵작인데요. 문제의 장면은 유등을 강에 띄우는 신입니다. 잃어버린 오라버니를 찾는 홍심. 재유는 홍심을 대신해 유등에 소원을 적어 강에 띄우는데요. 이 유등이 무사히 바닥까지 나가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나 유등은 장애물에 걸리게 되고 홍심은 강에 들어가 유등을 건져내 소원을 잃게 됩니다. 홍심의 소원 옆에는 재윤의 소원도 적혀 있었는데요. 재윤이 이런 대사를 남기는 명장면이죠. 그대 소원을 먼저 적고 살짝 내 소원을 적었어. 깨같이 작게 적었는데. 그럼 중국 걸 볼까요? 이건 2020년부터 방영된 중드 여의방비. 남녀 주인공이 강에 유등을 띄우고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며 남자의 소원을 유등에 적어줍니다. 그의 소원은 잃어버린 모친을 만나는 것. 악불사, 유등이 돌에 걸립니다. 강으로 들어가 유등을 확인하자 다른 소원이 하나 더 적혀있네요. 수줍게 적혀있는 여자의 소원. 와, 남녀 포지션만 바뀌고 그냥 같은 장면이네요. 특정 장면만 베끼는 건 양반입니다. 드라마 통째로 들고 오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중국 드라마 표랑서생. 남장을 한 여주인공이 남자만 다닐 수 있는 학당에 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듣자마자 떠오른 성균관 스캔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책을 베껴 쓰는 필사로 먹고 사는 주인공. 남장을 하고 학당에 들어가 활쏘기 테스트에 통과해야 하는 시련이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인데 시크하지만 자상한 찐남주. 부채를 들고 다니며 능글능글 웃어대는 남주 2. 여주한테 반했지만 티 안 내려는 츤데레 남주 3. 그대로 복붙당했죠. 중국인들도 리메이크작으로 혼동했을 정도라고. 역시 중국 표절은 어메이징하네요. 베이징 비키니를 아시나요? 이런 거냐고요? 아니죠. 짜자잔. 베이징 비키니는 상의를 말아올려 배를 내보이고 다니는 중국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아재들이 많다는. 중국 현지에선 이들을 방해라고 부르는데요. 방해들이 나타난다? 여름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타는 듯한 더위. 중국의 중년 아재들은 열을 식히기 위해 티셔츠를 배 위로 걷어올리는데요. 마트, 공원, 대중교통 등 가리지 않죠. 더 신기한 건 이러고 거리를 활보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왜 이러는 걸까요?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열이 배를 중심으로 모인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 이렇게 하면 뜨거워진 몸속 열기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기도 하고요. 배를 내놓고 다니면 복을 불러온다는 미신도 한몫했습니다. 중국어로 배복자와 복복자의 발음이 같거든요. 중국 사람들의 이 독특한 패션 감각이 신기했던 외국인들. 가슴만 가린 모습이 마치 비키니 같다며 베이징 비키니라고 놀렸는데요. CNN 등 주요 외신에도 소개됐을 만큼 국제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이해해주고 싶어도 너무 숭해. 베이징 비키니라니 너무 웃겨서 눈물 나 다 뱃살 많은 거 실화인가? 라는 반응들. 중국도 이런 분위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외신들이 베이징 비키니를 주목하고 있으니 방해들은 조심하라며 기사를 써내려간 중국 언론들. 이에 자극받은 중국 정부는 방해가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비문명적인 행위라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도시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는데요. 공중도덕을 지키고 문명인으로서의 여름을 보내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문명이라는 글자가 적힌 티셔츠를 나눠주기도 했죠. 그래도 큰 변화가 없자 극약 처방을 합니다. 시내 한복판에 비문명 행위 게시판을 설치한 것. 우통을 벗고 다니다 적발된 방해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식이라는. 심지어 벌금까지 매겼습니다. 단속원의 경고에도 옷을 입지 않으면 최대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죠. 우통 까는 것도 신기한데 규제도 참 신기하네요.
요즘 밈 지분율 8할을 차지하는 MZ세대. 중국에도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소왕제, MZ 저리 가라라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인내심이 부족하고 단체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무개념으로 사고치는 중국인들도 많아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소왕제는 중국이 1980년 시행한 1가구 1자녀 정책의 산물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인구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산하 제한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그 결과 탄생한 수많은 외동들은 뭘 해도 오냐오냐 귀한 대접을 받죠. 이때부터 작은 황제라는 의미의 소왕제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가족 구조는 4일, 1은 소왕제, 2는 부모, 4는 친가 외가 양가의 조부모, 6명의 애정이 한 자녀에게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태어난 외동들, 8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바링어우, 90년대는 저우링어우, 2000년대는 링링어우, 이렇게 따로 부를 정도인데요. 저출산 문제로 2016년에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소왕제는 무한 양산되는 모양새이죠. 이거 보세요. 이곳은 중국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앞 펄조망에 붙어서 난리인 사람들. 빚쟁이냐고요? 너 학부모입니다. 소왕제들이 학교 생활은 잘할까 걱정돼서 모인 거라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월담도 서슴지 않는다는. 와우! 사실 이런 건 흔한 풍경입니다. 학교 시간만 되면 안전하게 모셔오기 위해 집을 나서는 어른들, 부모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총출동하는데요. 자식 걱정된다고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런 과보호의 산물 소왕제. 소왕제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과보호 속에서 자라나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취업난, 주택 문제를 겪고 있고요. 사고만 터지면 소왕제로 싸잡혀서 욕먹는 샌드백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버릇없다.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도 어쩌면 과보호의 일종 아닐까요? 중국 여행을 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점, 콜라가 따뜻하게 나와? 물론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는 시원한 콜라가 나오는데요. 하얼빈 등 일부 지방은 데워서 주는 곳까지 있다는. 콜라만 그렇냐고요. 맥주까지 데워 마시는 문화가 있으니 말 다 했습니다. 아 달라고 해도 미지근하게 나오는 게 부지기수이죠. 이처럼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푹푹 찌는 무더위에도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게 익숙합니다. 머리는 차고 배는 따스한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차가운 물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찬물을 보기가 힘들죠. 냉수 많이 마시면 빨리 죽는다고 걱정해준다고. Anyway, 따뜻한 음료를 선호하는 건 식습관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음식은 칼로리가 장난 아니죠. 보통 기름에 볶거나 튀긴 음식이 많다 보니 더욱 그런데요. 중국집에서 포식하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 신기한 건 칼로리는 엄청난데 생각보다 비만율이 높지 않다는 것. 이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는 습관 덕분입니다. 식사 후 차로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차문화. 이 때문에 따뜻한 음료가 대세인 셈이 갑자기 중국 음식이 땡기는데요. 빠방이들은 중국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지금 생각나는 중국 음식만 해도 마라탕, 북경오리, 딤섬, 당장 떠오르는 것도 넘쳐날 정도로 너무 많죠. 이렇게 음식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 중국인들은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편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아침을 절대 거르지 않는다는 것. 아침 회식 또한 엄청 자연스럽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거의 11시에 오픈하고 런치타임이 메인이라면 중국은 새벽 6시부터 사람이 붐빕니다. 주로 주국수, 튀긴 빵, 우유 푸딩, 두유 등을 먹는다고 하네요. 차 못지않게 유플레 사랑도 엄청난데요. 병, 팩, 유리, 플라스틱, 작은 거, 큰 거 할 것 없이 종류도 다양하고요. 대추맛, 두리안, 장미, 치즈, 레몬, 아보카도, 고구마 맛까지 별의별 유플레가 다 있다는. 여기서 궁금증. 여행 가면 벌레 꼬치가 많던데 정말 이런 걸 좋아하나요? 중국인은 날개 달린 건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합니다. 현지인들도 벌레는 징그러워서 잘 안 먹는다고 하죠. 주로 외국인들이 놀러와서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하긴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굳이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요즘 OTT 안 보는 분 없죠? 종종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중국 드라마. 제목을 보는 순간 당황스. 시아문 단순적 소미오, 상견니, 외성 여생 시소칠. 시아문 단순적 소미오에선 이빨이, 상견니에서는 상견니 아니면 사랑니가, 외성 여생 시소칠에서는 시소만 떠오르는데요. 한국어인지 중국어인지 모를 제목의 정체, 한자를 그대로 한글 도금으로 옮긴 거죠. 보통의 외화는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아예 다른 제목을 다는데요.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고 쌈빡하게
심하게 번역해도 볼까 말까인데 괘씸해서 안 본다. 그냥 놔둬라. 중국인 거 티나서 중두스러 하기 좋다. 인간적으로 네 글자 넘어가면 뜻풀이 해줘라 등 인터넷 반응도 비슷합니다. 놀라운 건 중국어 발음대로 써놓은 게 아니라 중국 사람도 못 읽는다는 것.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이건 중두 팬을 배려한 것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응? 대체 어느 부분에서요? 검열이 빡세기로 소문난 중국 드라마 업계. 모든 작품은 사전 제작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방송되기까지 검열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리죠. 그 사이 중두 팬들은 작품의 포스터나 티저 영상을 신나게 접합니다. 이때 드라마 원제를 한자 소리 그대로 부르는데요. 한글 번역 제목을 새롭게 달면 기존 팬들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죠. 오히려 번역하면 욕먹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난해 개봉한 소년 시절의 너란 작품은 소년 정리로 더 많이 불렸고요. 은비 적각낙도 번역 제목보다는 원제가 대세였죠. 아, 발음도 어려워. 수입사에서 중두 커뮤니티에서 반응 좋은 작품을 사오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 팬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최근엔 이런 비판 때문인지 번역도 하고 있는데요. 32위는 39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했죠. 이 중재안은 원제의 한글 부제 붙이기. 앞서 말한 치아문난 나적소 시강 제목에 우리의 따뜻했던 시절에게라는 부제를 다는 식이라고. 그냥 막 수입해온 줄 알았는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중국 사람들에게 관샤 함께 늘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엔즈, 체면. 중국에서는 미엔즈를 살려주면 친구, 깎으면 원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국인이 목숨만큼 중요시하는 덕목이죠. 특히 누군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한다. 심각한 체면의 손상뿐만 아니라 원한까지 사게 될 수도 있다는. 중국 거리에서는 큰 소리로 싸우는 광경이 흔한데요. 여러 사람 앞에서 본인의 미엔즈를 지키기 위해 별거 아닌 문제에도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이렇듯 남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것에 대해 극도의 반감이 있는 중국인들. 중국인의 체면의식은 애초에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체면은 주변인은 물론 스스로도 만족해야 체면이 선다고 할 수 있지만요. 중국인에게 체면은 본질과 상관없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그럴듯한 인상으로 남기 원하는 것. 갑자기 집에 불이 나는 것은 안 무서워도 내가 넘어지는 것은 무섭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집이 불타 없어지는 건 괜찮아도 길에서 넘어져 옷이 더러워지면 남이 볼까 두렵다는 것. 짝퉁시장이 큰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물질 만능주의 풍조에 남의 눈을 신경쓰는 미엔즈 문화가 섞여 명품 선호 심리가 크게 조장된 거죠. 하지만 아직 개인별 소득 수준은 낮아서 진품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데요. 어차피 체면만 세우면 될 일, 짝퉁이라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짝퉁 소비에 열을 올리게 된 거죠. 신기한 건 짝퉁은 괜찮아도 중고는 극혐한다고 하네요. 미엔즈는 인간관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중국인과 잘 지내고 싶다면 그들이 원하는 체면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식사 초대를 받으면 음식이 끝없이 나오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죠. 이건 상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본인의 체면을 세우려는 의도가 큽니다. 대접을 받은 사람은 식사를 즐기되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남겨야 하는데요. 싹싹 비운다는 건 음식이 모자랐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기는커녕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식당에서 계산을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다투는 것도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실랑이가 진지하고 길어질수록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하네요. 중국인 체면 살려주기 참 어렵네요. 아침이면 붐비는 중국의 공원들. 태극권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아침을 일찍 여는 편입니다. 크게는 2시간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7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를 마친다는. 안 피곤해? 너. 모자란 잠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우지아오, 낮잠 시간입니다. 중국에서의 낮잠은 보약과 같은 개념입니다. 에너지를 회복시켜주고 일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것. 봄날의 낮잠은 꿀보다도 달달하는 중국 속담도 있죠. 회사에서도 낮잠 문화는 보편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점심시간은 보통 낮 12시에서 2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데요. 낮잠 시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엔 업무 관련 전화를 걸지 않는 게 매너이고요. 실례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약속도 이 시간을 피해서 잡는 게 좋죠. 이처럼 중국인에게 낮잠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시간. 유치원이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을 먹고 다 함께 낮잠을 자는데요. 여기 신박한 아이템도 등장했습니다. 일명 트랜스포머 책상. 손잡이를 당기면 의자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면서 침대로 변신.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하죠. 너무 부럽다고요? 운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강제로 재우기도 하거든요. 이때 움직이면 다른 학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거나 심하면 학부모 호출까지. 낮잠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처벌받았다는 학생의 기사엔 자신도 같은 이유로 벌받은 경험이 있다며 중국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뭐? 학교 측은 학생에게 내린 처벌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이케아도 낮잠 문화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평소 이케아는 가구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고객에게 낮잠을 권장하는 편인데요. 중국은 예외인
패입니다. 이거 보세요. 안대 끼고 소파에서 자기, 온 가족이 한 침대에 누워 자기, 상상 이상의 당황스러운 광경들. 근처에 회사가 있어서 잠깐 쉬러 왔어요. 이케아 침대에서 낮잠을 잔 남성이 한 말이라고. 구매엔 관심 없고 잠만 자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판매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죠. 결국 낮잠을 못 자게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지만요, 내 낮잠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며 따지는 고객들 덕분에 별 소용은 없다고 합니다. 중국은 낮잠도 어메이징하네요. 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폐쇄적인 국가의 특성상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 접속이 금지됐죠. 그러면 중국인들은 SNS를 안 하냐?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저도 많고 SNS도 활발하죠. 온라인 유저가 무려 8억 명이라는. 글로벌 SNS 대신 위챗, 웨이보, 그리고 틱톡 등의 자국 SNS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활성화된 SNS는 많은 중2병들을 탄생시켰는데요. 틱톡의 원조, 그리고 챌린지의 열풍의 원조나 마찬가지이니 말 다 했습니다. 챌린지에 나라답게 온갖 특이점이 오는 챌린지가 많죠. 마른 몸매를 과시하는 내 여자친구 허리인증 챌린지, 난간 통과하기 챌린지, 테일러 스위프트 다리 길이 챌린지, 유니클로에서 아동복 입고 인증샷 올리기 챌린지, 징그러워서 실눈 뜨고 봐야 하는 손가락 매듭 챌린지, 긴 다리와 유연성을 강조하는 다리로 차 트렁크 닫기 챌린지, 우리나라에도 화제가 됐던 1초 만에 변신 챌린지, 그리고 폴링스타 챌린지까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같이 뭔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 몸매, 재력, 외모, 심지어 애국심까지도 과시하는데요. 공산당 100주년 기념 챌린지까지 유행했었죠. 뭐든 적당한 게 최고인 듯하네요. 중들을 보면 드는 생각, 어색한 입모양과 따로 노는 듯한 목소리. 와, 네, 이건 중국의 후시녹음 시스템입니다. 촬영 완료 후 더빙을 따로 입히는 건데요, 그것도 배우 본인이 아니라 전문 성우가 한다는. 그래서 실제 배우 목소리와 완전 딴판인 경우가 많죠. 이건 또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표준어인 보통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엔 수많은 사투리, 즉 방언이 존재합니다. 광동어와 북경어만 봐도 소통이 어려울 지경이죠. 그래서 활용되는 게 표준어인 보통화. 하지만 문제는 모든 배우 가 보통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확한 발음을 위해 더빙이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음의 노답인 촬영 환경. 홍대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세트장으로 중국판 할리우드로 불리는데요, 20팀이 한 번에 촬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죠. 서로 오디오 겹치는 건 기본이고요, 다음 촬영용 세트장을 만드는 공사 소리도 장난 아니라고. 여기엔 관광객도 한몫합니다. 연기 중인 배우 바로 앞에서 환호성에 카메라 셔터에 그냥 정신이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처럼 촬영 시 주의를 조용히 시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뭐? 여기까진 알겠고요. 그럼 배우가 직접 하지 왜 전문 성우가 더빙하는 건가요? 더빙에는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인기 배우 스케줄 조정이 워낙 골치 아프기도 하고요. 발령기인 경우도 많은 것이 문제. 전문 성우를 기용하는 게 속 편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스타들이 중국 드라마에서 연기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중국 배우들도 다 더빙하니까 맘 놓고 연기가 가능한 거죠. 심지어 한국어로 연기하기도 한다고. Anyway, 시간과 예산 절감, 빡빡한 촬영 스케줄, 발령기 커버, 이렇듯 여러모로 편리한 후시녹음 시스템. 숨겨진 단점도 있습니다. 연기가 도통 늘지 않는다는 것. 연기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대사 처리인데요, 표정 연기는 봐줄만 해도 실제로 대사 치면 깨는 배우들이 많다고. 진짜 신기한 시스템이네요. 이게 뭘까요? 여권? 너 결혼증입니다. 결혼식을 먼저 하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선 법적 부부로 인정이 돼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결혼증. 취득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결혼 의사를 각자의 직장에 보고한 뒤 미혼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따로 건강진단서를 떼웁니다. 여권 사진처럼 결혼증용 사진 규정도 따로 있는데요, 대추빛 레드 배경에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이 서류들과 함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오케이.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도 발급되죠. 그럼 이혼증도 있겠네? 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와 함께 결혼증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외롭게 혼자 찍은 사진을 사용한다고. 이외에도 중국엔 신기한 결혼 문화가 많습니다. 사탕 언제 줄 거냐고 묻는 중국 사람들, 진짜 사탕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묻는 말입니다. 중국 결혼식엔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사탕을 돌리는 풍속이 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 1년 내내 달달하게 지내겠다면 계절을 상징하는 네 가지 색깔의 사탕을 준비하죠. 사탕과 함께 담배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담배 연기처럼 기쁨과 행복이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는 뜻이죠. 넓어도 너무 넓은 중국, 결혼식도 두 번에 걸쳐 합니다. 서로 고향이 먼 경우 따로따로 결혼식을 올리는 건데요, 스케일도 남다릅니다. 35년간 존재해온 일가구 일자녀 정책, 부모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주려는 경향이 있죠. 그 척도가 바로 웨딩카. 무리해서라도 여러 대의 외제차를 동원하는데요, 무려 8대나 준비한다고. 중국인들이 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부유함을 뜻하는 8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도 여건만 된다면 8일, 18일, 28일을 선호한다고. 결혼식 허례허식은 어느 나라나 문제네요. 순 우리말인 대한민국의 서울, 중국에선 다르게 부릅니다. 쇼울 으뜸 가는 것이라는 의미. 응? 고유어인데 굳이? 중국은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우리와 달리 그들의 방식대로 바꿔 부릅니다. 예를 들어 산타클로스는 圣诞老人, 성탄 노인이라는 뜻이고요. 핫도그는 热狗, 뜨거운 강아지라고. 모국어 사랑이 과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유가 있습니다. 표음 문자인 한국어는 어떤 단어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지만요. 한자는 하나하나의 글자가 각각의 뜻을 지니고 있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이죠. 글자의 뜻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래어 번역이 필수인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번역은 유사한 발음을 사용하면서 뜻도 잘 살리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코카콜라입니다. 때는 1920년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코카콜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可可可辣 라는 글자를 사용했죠. 발음은 비슷했지만요, 올챙이가 양초를 씹는다는 뜻. 이건 아니다 싶었던 코카콜라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고요.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채택된 이름은 可口可乐. 입맛에 맞는 커다란 즐거움. 너무 잘 지어서 그런지 판매량 폭발했다고. 이 사례로 세계의 기업들은 중국 문화에서 브랜드네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코카콜라의 경쟁사인 펩시콜라는 모든 일이 즐겁게라는 의미에 百事可乐. 맥도날드는 麦当劳. 힘든 노동 후에 얻은 수확. 스타벅스는 별을 의미하는 한자인 싱과 비슷한 발음의 바커를 더해 星巴克. 버거킹은 정직하게 번역됐는데요, 햄버거 왕이라는 뜻의 汉堡王입니다. 한때 날렸던 까르푸는 가정의 즐거움과 복이라는 의미에 家乐福. 한국 브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뚜레쥬르는 多月之日. 많은 즐거운 날. 처음처럼은 初饮初冷. 처음 마시는 첫 기쁨. 잘 지은 걸로 유명한 건 이마트입니다. 이买的. 쉽게 산다는 뜻으로 편한 쇼핑을 강조했죠. 이외에도 벤츠는 奔驰. 질주하다. 쿠쿠는 酷酷. 행복 창고. 유니클로는 有衣库. 우수한 옷 창고. 중국의 외래어 문화. 국수주의라고만 생각했는데 신박하네요. 중국의 전통 가옥 사업원을 아시나요? 네 채의 건물이 모여 가운데 마당을 둔 미음자집을 의미합니다. 담장에 둘러싸인 게 마치 작은 성과 같은 구조이죠. 중국은 기원전부터 무수한 전쟁을 치러왔는데요. 전쟁에 대비해서 일반 가옥도 외부와 차단된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바로 관시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곽이 보이는 벽이라면 관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관시란 우리나라 말로는 관계인데요, 중국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의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리? 중국은 믿지 말라던데요. 반은 틀리고 반은 맞습니다. 중국인은 벽 안의 사람 그리고 밖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뒤통수 치는 건 일도 아닌데요, 친한 사람에게는 간도 쓸개도 덮어줄 정도로 잘해줍니다. 사람이 워낙 많지만 믿을 사람은 적다 보니 신뢰하는 몇 명만 확실히 챙기는 관시 문화가 발달한 거죠. 우리나라와 달리 친구도 총 5단계가 있다는 것. 1단계 친구. 남, 새로 알게 된 사람에 불과한 단계입니다. 2단계 好朋友. 호의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3단계 老朋友. 친구 관계의 정점, 주변 사람을 소개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단계. 4단계 兄弟. 배종 단계, 가족, 의형제와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干兄弟. 이건 가족까지 책임지는 단계. 마지막 레벨에 도달한다면 사기, 배신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관시는 우리나라 학연, 지연, 혈연 3대장보다 견고하다고 하죠. 그럼 열심히 친해져서 마지막 단계 가면 되겠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량 공세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요, 오랜 기간 마음의 교류를 나누고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 이런 관시 문화를 모르고 사업을 했다가 뒤통수 맞는 사람들도 한트럭이죠.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몇 단계인지부터 알아보시라고요. 생방송급으로 촬영하는 한국의 드라마 업계. 이와 반대로 중국은 100% 사전제작입니다. 검열에 통과하지 않으면 방송할 수 없거든요.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의 줄임말인 광총. 사실상 중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를 심사하는 국가기관인데요. 엄격한 미디어 검열로 악명이 높습니다. 각본이 나왔을 때 한 번, 영상화됐을 때 한 번 검열에 통과해야만 하죠. 곰돌이프 방영 금지, 이런 기사 보셨죠? 해외 작품도 검열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요, 제일 빡세게 잡는 건 드라마입니다. 작게는 후시녹음으로 대사를 수정하는 정도로 그치지만요, 잘못 걸리면 스토리 및 주요 설정을 통째로 변경하거나 아예 창고행할 수도 있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사극의 경우 드라마가 너무 사치스러우면 안 되는데요, 사치향락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방영 중지된 작품도 많죠. 수사물에서는 연쇄 살인 사건 금지, 어느 장르 불문하고 미혼모 소재도 불가능합니다. 픽션이 과한 판타지도 사람들의 현실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금지고요. 법정 드라마도 아예 금지. 군대, 종교, 정치, 동성애, 흡연, 귀신 등 모두 검열 대상이라.
뭐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요. 이해 안 되는 검열 탑3가 있습니다. 첫째, 고등학생은 연애 금지. 꽃보다 남자는 전 세계 버전이 고등학생인데요. 중국판만 대학생이죠. 다른 드라마도 고딩 때 썸은 타도 연애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타임슬립 금지.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된 중등 보보경심. 여주인공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통나라 시대로 타임슬립하는 드라마인데요. 실제로 목숨을 건 타임슬립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폭출했다고. 이후 타임슬립 소재는 전면 금지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한한령. 뭐 이건 다들 아시죠? 이쯤 되면 대체 뭘 만들라는 건지 의아해지는 모먼트. 아, 저기 있는 중등 소재 많이 보셨다고요? 물론 검열을 피해갈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관식. 이래서 힘있고 큰 제작사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소름. 요즘 청년 실업 말 많잖아요. 중국은 더 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 20.4%로 5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인데요. 취업에 실패한 대졸자들이 대학원을 도피처로 삼으면서 고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담배 공장 생산직의 신입 직원 중 30%가 석사 학력자라는 게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죠. 의욕을 잃은 청년들 사이에는 교육이 아무 쓸모없다는 지식 무용론이 만연합니다. 2021년엔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탕핑족이 등장했고요. 지금은 공을기 밈으로 이어지고 있죠. 공을기는 중국의 문학가 루신의 단편소설입니다. 주인공 공을기는 청나라 말기 도태된 지식인으로 술집에서 자리를 잡을 돈조차 없어서 늘 서서 술을 마시지만요. 육체노동을 멀리하고 높은 계급의 상징인 장삼을 차려입는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이 소설을 배울 때는 공을기를 구시대의 상징으로 이해했던 청년 세대. 그런데 시간을 지나 돌이켜보니 그때 비웃었던 공을기가 어느새 나 자신이 되어 있다는 게 공을기 밈의 핵심입니다. 어렵게 따낸 고학력 졸업장이 공을기의 긴 장상과 다를 바 없는 족쇄라며 신세한탄을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청년들을 위로하기보단 눈높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일단 일을 시작하라는 것. 아이러니한 게요, 사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오히려 지나친 국수주의로 비판받던 세대입니다. 각종 정치적 이유로 글로벌 브랜드 제품의 불매운동을 주도했고요. 수많은 국뽕영화들이 흥행한 비결도 전부 이들의 티켓 파워 덕분이라는. 그러나 이런 애국주의도 먹고사는 문제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죠. 이 와중에 중국이 선심 쓰듯 꺼낸 대졸자 농촌 보내기 캠페인. 시진핑은 농촌으로 내려가 경력을 쌓으라며 청년들의 등을 떠미는 중인데요. 광둥성은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대졸자들은 농촌에서 풀뿌리 간부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기여하게 된다고. 당연한 걸까요? 지금 중국의 SNS는 들끓고 있습니다. 고장 내놓은 해법이 농촌행이냐는 거죠. 참 중국다운 해법이네요. 중국에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던 스타벅스. 잘나가다가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고객이 몰리던 주말 중국 공안 4명이 들이닥칩니다.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한 뒤 도시락 까먹기 시전.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걸자 직원은 공안에게 좌석을 비워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장면이 SNS에 퍼진 거. 공안들 욕 좀 먹겠는데? 했는데? 이게 웬걸? 중국 언론들은 스타벅스의 외부 음식 반입금지 규정과 직원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평소에 공안을 우습게 알았으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공안을 대화하지 않은 것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인의 정서에 반하는 기업이라며 핏대를 세웠고요. 매장 앞에 치드불을 던지고 주문용 꽃인 국화꽃을 놓고 가는 등 온갖 테러를 해댔죠. 결국 해당 매장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봐도 공안 잘못 같은데? 사실 중국 정서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에서 공안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도 아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로서 강한 공권력을 가진 중국의 공무원들, 특히 대륙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안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강한 공권력으로 유명한 미국 경찰보다도 한 수 위라는데요. 비상상황 발생 시 총기를 사용하여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악명 높은 중국 마피아 삼합회도 공안 앞에선 힘을 못 쓴다고 하죠. 선량한 중국 인민에게도 공안은 공포의 존재입니다. 경찰 불러? 라는 건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 일단 공안이 오면 다 같이 철컹철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안. 공안부 명령이 검찰과 법원 위에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중국 정부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나름 이미지를 바꿔보려 노력 중. 공안의 공포성을 지우기 위해 명칭 도 공안에서 인민경찰, 통칭 민경으로 바꿨고요. 무뚝뚝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꽤 친절하려고 애쓴다고 하죠. 뭐 그래도 열받으면 똑같다고 하니 조심합시다. 요즘 중국 문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틱톡. 저도 가끔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코가 사라지고 턱이 늘어나고. 와우. 중국은 이목구비가 진하고 얼굴이 작은 사람이 미인으로 불리는데요. 그렇다 보니 틱톡 필터도 그렇고 화장법도 확연히 다른 거죠. 우리나라와 중국 인기 연예인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나 보입니다.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의 미인을 뜻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중국의 미의 기준도 오랜 시간 동안 변해왔습니다. 양귀비로 대표되는 고대 중국 사
4대미녀도 시대에 따라 상상도가 바뀌었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썰이 많은데요. 변하지 않는 미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배국 같은 하얀 피부. 나라를 뒤흔들었던 고대 중국 4대미녀의 공통점도 하얀 피부이죠. 이렇게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문화는 미세 풍경을 만들어냈는데요. 두둥, 바로 이 사진, 양산 물결입니다. 한국에서 양산하면 휴대하기 번거로운 데다가 뭔가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특히 젊은 층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중국에서는 모든 연령층의 필수템입니다. 여름에 중국 대학교 가보면 너도 나도 양산을 쓰고 나오는 진광경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자전거를 타면서도 양산을 쓸 정도입니다. 일본의 손수건 문화 못지않게 양산 사랑이 엄청나다고. 이런 것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다르네요. 요즘 중국 사극에 부쩍 많이 등장하는 것, 바로 한복. 이건 한 중드인데요. 한복처럼 보이는 복식이 눈길을 끌죠. 더 화나는 건 한복을 입고 있는 게 대부분 시녀들입니다. 이 작품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장면? 이런 장면! 우리나라 사극에서 시녀들을 뜬금없이 치파오 입고 있는 셈이죠.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한프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한족의 전통 복식이라고 우기는 한프. 우리 고유의 한복이 한프의 영향을 받은 아류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죠. 정말 화남주의.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이건 심했다는 반응이 나온 드라마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조선시대 무관 복식이죠. 킹덤으로 핫아이템에 등극한 갓? 잉? 그냥 조선시대 선비인데요? 아닙니다. 중국의 사극 성화 14년의 한 장면이란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화나는데요. 라스트팡을 날린 사건이 있습니다. 2018년에 방영된 청나라 배경의 중드 여의전. 주인공이 황후로 책봉되는 장면인데요. 뒤에 보이시나요? 군용포를 입은 조선의 왕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조선 왕이 청나라에 직접 방문한 적도 없거니와 황후 책봉식 같은 일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했다고. 더 문제인 건 단지 고증오류가 아니라는 것.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죠. 이젠 놀랍지도 않네요.